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니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블 히어로 소개. 오늘 준비한 히어로는 습도와 관련되어 있는 능력자 퀵실버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간단히 프로필을 보도록 하죠. 본명은 피에트로 막시모프. 직업은 모험가로 되어 있고요. 근거지는 유동적입니다. 키는 182cm, 체중은 79.5kg으로 건장한 성인 남성의 신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능력은 초고속 이동이 가능한 능력자입니다. 단순히 육체 능력만 빠른 것이 아니라 두뇌 회전도 빠르다고 하고요. 이 속도를 이용을 해서 미래로 달려나갈 수도 있고요. 몸이 녹초가 될 때까지 달리면은 약 12일을 앞질러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이 외에도 초고속 진동을 통해 물자의 분자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폭파시킨다거나 투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여러모로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동맹 세력으로서 동생이라 할수 있는 스칼렛 위치, 그리고 어벤져스, 그리고 나이트 오브 원더고라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이미지를 구하지는 못했고요. 다음으로 적 세력으로서는 이제 닥터 스트레인저, 아콘, 그리고 브라더후드 오브 이블 뮤턴츠. 이쪽은 자신의 초기 소속이었지만 적으로 돌아선 그러한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는 뮤턴트입니다. 매그니토의 아들로서 처음에는 이제 브라더후드 오브 이블 뮤턴트에 속해 있었지만 괘씸한 후에는 이 쌍둥이 누이 스칼렛 위치와 함께 어벤져스에 합류했고요. 나중에 이제 인휴먼스의 크리스탈과 결혼해서 딸 루나를 낳았으나 나중에 또 이혼했다고 합니다. 매그니토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좀 의외였기도 했지만 둘의 사이는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가면은 틈만 나면 매그니토랑 만나면 죽일라고 달려든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스칼렛 위치가 수많은 뮤턴트의 능력을 빼앗았던 M데이 때 퀵시버 역시 힘을 잃지만 나중에 능력을 되찾았다고 되어 있고요. 단순히 이제 육체 능력만 빠른 것이 아니라 두뇌 회전도 상당히 빠르고요. 또 이러한 초고속 이동과 적합하게 일반인보다 신체의 신진대사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관절과 근육은 더 견고하고 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고속 진동을 통해 물자의 분자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고 폭파한다거나 투과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벤져스에서는 처음에는 적처럼 등장을 했지만 나중에 어벤져스에 합류를 해서 울트론을 쓰러뜨린 데 활약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줬었고요. 다른 시리즈에서는 하우스 오브 엠 이때 사건으로 이제 능력을 잃었으나 또 선 오브 엠에서 이뉴먼스에게 훔친 테리젠 안개의 힘으로 시간 이동 관련 힘을 다시 얻고 딸 루나에게 안개를 쓰게 해서 능력을 잃은 뮤턴트들의 힘을 되찾을 수가 있었지만 되찾은 능력의 대상에 약간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으로는 다시 고속 이동 능력을 되찾고 히어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시리즈 다크 리전에서는 고대신 쿠툰에게 몸을 지배당했지만 마이티 어벤져스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마이티 어벤져스에 합류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시리즈 시즈에서는 이제 마이티 어벤져스 동료들과 함께 보이드가 되어 버린 이 센트리를 막기 위해 싸우는 이런 활약을 또 보여줍니다. 이후에는 행크핌의 어벤져스 아카데미의 교사가 되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대표 이벤트 중에 하나인 어벤져스 vs 엑스맨 이벤트에서는 아버지인 매그니토가 엑스맨 편인 것을 확인하고 유토피아를 가서 어벤져스를 돕는 이러한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참 부자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 퀵실버의 파워 랭크 좀 보도록 하죠. 에너지 방출력, 에너지를 발사하거나 빔을 쏜다거나 이런 능력이 전혀 없는 히어로기 때문에 랭크는 1,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힘, 무거운 것에 뛸수 있는 능력 같은 경우에 랭크 4로 초인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구력, 외부의 충격이 견디거나 상처가 회복되는 능력인데 요거는 내구력 3 강화된 상태. 영화에서나 이런 데서도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다 때려 부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강화되어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어렴풋이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전투력, 6박전에서의 능력은 4, 랭크 4로 능숙한 파이터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능,
요거는 랭크 3으로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머리가 더 좋아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스피드, 달리거나 날아서 날 수 있는 속력에 대해서는 랭크 5로 초음속, 마하 2까지 속도를 내는 랭크 5로 되어 있습니다. 뭐 설명상에도 이제 음속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랭크를 보유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통해서 영상으로 만나봤었던 퀵실버, 물론 이제 엑스맨 시리즈에서도 퀵실버가 나오긴 합니다만 두 작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마블 쪽 세계관에 맞춘 형태로 일단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신체 능력도 거기에 맞춰서 강화가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매그니토의 아들이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오늘 퀵실버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히어로를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올릭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